너가 해. Many people say the United Kingdom, the UK, to mean Great Britain. It is called United because it is really four countries joined together.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southern part of Ireland is the Republic of Eire, and it is not part of the UK. The UK is called a kingdom because it has a king or a queen. Sometimes it has both. It does not have a president like China or the US. In some ways, however, the UK is like China. It has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living in it who all speak the same language, but also have their own languages. Many Scots and Irish speak Gaelic, and in Wales, many people speak Welsh. However, nearly everyone in the UK can speak English. There are also many dialects of English, which are spoken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Whereas China is divided into provinces, the UK is divided into counties. These are like provinces, and many have their own local government. When people are asked where they come from, they will often give the name of their county, for example, Sussex or Yorkshire. Unlike China, however, the UK is a very small island, and most people live in towns and cities. 선생님, S 발음할 때 귀를 찌르는 듯이. 아무래도 이런 소리 나니까. 그렇지. 이건 좀. 자, 내용 봐볼게. 자, 미션은 그 뒤에 보면 뒷장 보면 문제가 있지? 자, 이게 2-3인가? 뒤에 보면 문제가 있을 거야. 자, 그 문제가 있고 그것이 미션이야. 자, 가볼게. 자, 오늘은 영국에 대해서 배워볼게. 영국은 어떻게 쓰지? UK. UK 이렇게 해서. 뭐의 줄이냐면은? The United Kingdom이야. 왜 킹덤이라는 왕궁을 쓸, 왕국이라는 말 쓸까? 잘 보이죠? 왕족. 그렇지, 아직 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어. 근데 왕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고 여왕이지, 실질적으로는. 누가 통치하냐면 수상. Prime Minister라는 수상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처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야. 자, 그 영국에 대한 거를 한번 봐볼게. Many people say the United Kingdom, UK, to mean Great Britain. 자, 얘가 Great Britain. 이것도 뭐야? Great Britain도 같은 말이지? 이것도 영국을 위대한 대영제국 이런 말이야. 그래서 Great Britain이나 United Kingdom, UK나 같은 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It is called United 이렇게 이게 연합이란 뜻이야. 자, 연합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건 그 이유는 뭐래? Really four countries joined together. 네 개의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인 거야. 영국 하면은 네 개의 나라가 있지. 그렇지. 그게 뭐야? 요 네 개.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자, 이거를 우리 월드컵이나 축구할 적에는 이 중에서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는 데가 어디야? 중국. Northern Ireland. 여기도 아일랜드는 나오지. 스코틀랜드도 나오지. 웨일즈가 나오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영국은 당연히 잉글랜드는 나오지. 그러니까 다 독립된 나라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The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The southern part of Ireland.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남쪽, 여기는 북쪽, 북아일랜드를 말하고 남아일랜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The Republic of Eire, 아이리 공화국이라고 또 불러. 이렇게 따지면 몇 개야? 5개까지 되는 거야. 그것은 not part of the UK. 그런데 UK의 한 부분이 아니야. 얘는 한 부분이 아니야. 좀 독립된 나라라고 보는 거 맞아. 자, 그러면은 미션 1번은 이거 이제 요약을 해야 되겠지? 자, 요만큼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 유럽은 5개의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로 보는 게 맞다. 그렇지. 영국에 대한 얘기지. 유럽이 아니라 영국에 대한 영국은 뭘로 구성됐는가? 요 내용이었어. The UK is called a kingdom. Kingdom, 왕궁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왕, 여왕이 있어서 그런 거지.
Sometimes it has both. 가끔씩은 왕도 여왕도 둘 다 있기도 해. 둘 다 있을 때도 있어. 둘 다 살아 있을 때는 둘 다 있는 거지. It doesn't have a president. 이게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있을까? 없어요. 없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통령은 없대. In some ways. 어떤 면으로 볼 때, however, 하지만 중국과 같은 이 말이야. 중국과 같은 것도 있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자, 같은 것도 있어. 하지만 같은 것도 있지만 많은 different.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거기에. 모두 다 same.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지. 중국은? 중국어. 다 중국어 아닌가? 아닐걸. 좀 다른 사람들도 있지, 그지? 네. 근데 영국은 무조건 다 영어인 거야. But also have their own languages. 모두 다 똑같은 영어를 말하는데도 또 뭐도 있대? 자기만의 언어를 말하는 데들도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어디?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 사람들은 겔릭이라는 말을 쓴대. 그리고 웨일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웨일즈 언어를 쓰기도 한대. 자, however, 하지만 거의란 뜻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뭘 써? 영어를 쓰고. 또한 영어에는 이것도 많이 있다네? 사투리? 그렇지, dialects가 사투리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서 이렇게 말해진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언어에 대한 한국은 얘기인데. 대부분 영어를 쓰지만 각자 다른... 오, 그렇지, 완벽하지? 자, 저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초딩도 할 수 있는 걸 너희들이 못하면 안 되겠지. 저 재민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Whereas는 뭐는 뭐한 반면, 뭐는 뭐하다 이런 말이야. 중국은 나눠져 있지만 provinces. 중국은 province로 나눠져 있지. 우리도 province지. 도. 우리는 따지면 뭐 도 같은 거야. 서울 특별, 시구나.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province. 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는 반면 영국은 뭘로 나눠져 있냐면 county로 나눠져 있어. 아, 이 카운티는 컨츄리랑 좀 다른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 카운티는 우리말로 뭐 그냥 경기도. 뭐 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거에 좀 사이 되는 말이야. 군과 도의 사이 정도 되는 개념. 넓은 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저렇게 쓰는데 미국도 시티가 있지. 네.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텍사스. 스테이트가 있지. 미국은 주가 있고 그 밑에 도시가 있어. 시가 있어. 근데 이 중간에 또 애매하게 뭐가 있냐면은 또 카운티도 있어. 영국도 시가 있고 카운티가 있어. 대신 스테이트는 없는 거야. 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야? 프라비스. 이렇게 도 같은 거 있지. 또 시티도 있지. 저희도 우리도 카운티도 있지. 와, 우린 다 있다. 그지? 뭐 울주 군 할 적에는 보통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경기도 할 적에는 이걸 써. 저희는 서울시, 울산시 할 적에는 이렇게 시를 쓰지. 그래서 이건 뭐 나라마다 행정이 조금씩은 다 달라. 자, 그래서 영국은 프라빈스로 나눠져 있고, 영국은 카운티로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이 카운티도 결국엔 뭐와 비슷한 거냐면 이렇게 프라빈스, 도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많은 곳들이 자신만의 뭘 가지고 있다? 로컬은 지방이야. 지방 지역이고 열심히 적어놔야지 이 문제 똑같은 말들 나온다. Government는 정부니까 각자들 다 뭐가 있다. 지방 정부들이 있는 거야. 지방 자치 할체처럼 지방 정부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자 영국에 사람들이 물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어디 나라에 어디 영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어디로 물어보다 나가면 무슨 지방?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이러겠지? 그렇지?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give the name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카운티 이름을 말한대. 자기의 카운티 이름. 군? 예를 들면 for example Sussex라는 카운티에서 왔다. Yorkshire라는 Yorkshire 들어봤지? 아니요. Yorkshire. 맨체스터 들어봤어? 아니요.
축구. 네. 또 손흥민 어디 있어? 토트넘 들어봤어? 이런 것들이 카운티나 시티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거기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영국에 와서 왔다 이렇게 말 안 한대. 자, 중국과는 달리.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UK는 작은. 영국은 다 바다잖아. 그래서 뭐야 결국엔 섬나라야. 일본처럼 섬나라가 잘 사나 보다. 그지? 일본도 그렇고. 아일랜드 작은 섬이고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아간대. 시티나 타운. 이건 뭐 동 같은 거 뭐 마을이고 이거는 도시지. 이런 데서 살아가는 게 일본 영국인들의 대부분이다. 자, 요걸 정리해 보자. 뭐다? 진짜 너무 많은데. 와 씨, 뭐라지? 나 아까 민규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규가. 자, 해 보. 뭐라고 하면 돼? 반복되고 중요한 말을 골라내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 돼. 영국은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영국은 작은 섬나라. 섬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이거지. 영국은 카운티로 나눠져서 있고 보통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카운티 이름을 말한다. 뭐 요 정도가 이거 핵심이지. 자, 그다음 단어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 단어 갑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1번에 unite 합치다 이 말이야. 연합하다 합치다. part 일부분 kingdom 왕국. 우리는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떤 때 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조선 왕조. 조선은 왕조라고 쓰지. 다이너스티라고 써. 왕국? 고려를 왕국이라고 써. 고려 킹덤 이렇게 써. 그때 왕국 이런 말이야. Sometimes 가끔씩. 그렇구나. 고려가 왕국이. Different은 다른. 잘 모르지. 오늘 처음 알았을 거야. Own은 자신의 또는 속하다. Dialect. 역사교실이요. 방언, 사투리. Province, 그냥 도나 이렇게 행정 단위야. 도를 믿으십니다. Local, 지역의 지방의. Government는 정부. 자, 요거 연결해 보면, 아, 요거 연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요거 문제, 자, 시작하는데 요거 왼쪽에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다 이거. 각각에서 두 개씩을 맞춰주면 되겠다.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총 열 문제를 맞춰야 돼, 여기서. 다 찍어도 두 개는 맞겠는데? 어? 저거 다 찍고 열 개를 맞춰야 돼. 그니까, 한 문제당 두 개씩 맞추면 쉽지. 자, 45분까지 해줄게, 시작. 선생님, 근데 1번은 두 문제인데요? 선생님, 앞에 이거 연결하는 것도 해야 되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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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서 열 개를 맞추라고. 선생님. 어? 1번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두 문제밖에 없구나? 네. 아니, 네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저기 선이 연하게 나서 그렇지, 네 문제. 그제? 오, 네 문제야, 네 문제. 맞네? 맞다. 형. 네. 왜 그래? 45분까지, 큐. 잘못 적었다. 넘버. 핸드폰 필름이 개박살 나는데? 얘는 얼굴이 개박살 같은데. 형, 나 필름 사서 돈 많잖아. 시작 빨라. 오케이. 집어 없는 게 지금. 선생님 앞에 번호 적는 거예요 이거? 응? 이거 번호 적는 거예요? 1번 문제는 그 요약한 걸 찾는 거야. 이게 몇 번째 걸 요약한 거냐, 몇 번째 패러그래프를 요약한 거냐 이걸 찾는 거야. 이거 좀 끌게 해야 되지.
이거 몇 번째가 세 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문단이? 아니야, 문단 잘 보면 네 개야. 여기요? 네 개요? 문단 얘들아, 문단 보는 거 모르니? 선생님이 세 개 알려주셨는데? 아니. 진짜 아, 네 개야, 네 개야. 들여쓰기 하는 거 보면 되잖아. 아, 아까 내가 문단을 세 개로 했나? 네, 네. 그러면은 하나를 더 나누면 되는데 어디가 나눠지는 거야? 하나, 6K is called a kingdom. 아, 네 개네. 킹덤이 어디 있어? 첫 번째 문단 끝나고 여기 띄었지, 그 여기까지 여기 띄었지, 하나 여기 띄었지, 그 여기까지 또 여기 띄었지, 그 여기까지 있잖아. 네 개잖아. 아, 뭐야, 여기도 또 있어? 띄었지 있잖아. 킹덤이 어디 있어? 아, 차이나까지야? 그럼 여기서 또 뭘 해야 돼? 유양 말고? 아, 카타라서 잡기는 할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서. 형아, 네 개 말하는 거야, 네. 응? 네. 자, 첫 번째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오케이, 파트 둘. 맞아, 이씨. 마찬이 거 맞아? 띄어쓰기 하는 거, 하는 거 둘. 아! 이거 왜 말랐지? 띄어주지 마. 이게 뭐야? 꺼져도. 아, 이거 뭐 어떡하냐고. 문단만 나눠줄게,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이잖아, 여기까지. 네, 두 번째 문단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단이란 말이요. 잘했어요. 이걸 유역한 걸 여기다가 적은 거야? 아니. 오늘 8번을 왜 적었을까? 나?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야, 뭐 문단이 네 개인데 8을 적는다는 거. 아, 그 문단 번호를 적는 거야? 아니, 네 아무리 네 진행이 열렸어. 야, 하나씩만 해라 일단. 아, 하나씩만 해. 하나씩만 맞춰요. 응. 나이스. 아, 깜짝아. 쌤 천사. 쌤. 뭐라고요? 하나씩만 맞추라고 문 하나가. 선생님 천사. 쌤 사랑해. 그래서 하나씩 못 맞춘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두 개씩으로 늘어나고 두 개씩 못 맞춘 사람 세 개씩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맞추면 끝나는 거야. 쌤. 존나 사랑했었다. 근데 이거 T랑 F 고르는 거는 T 다섯 개 다 보는 한 개는 어? 그러네? T 다섯 개 다 보는 한 개는 맞다. T 다섯 개 딱 고르면 한 개는 맞을 거야. 근데 F 다 나오면? 왜 F 다음 되지 뭐지? 아, 내가 설마. 그러니까 다섯 개 이외에는 풀면은 탈락이 돼. 딱 자기가 다섯 개만 각각 하나씩만 풀어야 되는 거야. 네? 그건 에반데요? 탈락해라 그럼. 그거 한 문제당 하나만. 한 문제당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고 하나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꼭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네? 야,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가 제일 만만하고 쉬운 문제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야. 아, 쌤 너무해요. 맞춰. 한 문제만 골라. 하나 아니야, 그렇지. 빨리 하고 가, 그러니까. 근데 졸았잖아. 아니가 없지. 아, 좋은데 근무처럼 누워 있어. 쌤 나가시는 줄 알고 비행기 타는 줄 알았어. 저는 쌤.